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캠입니다. 오늘은 177번과 178번 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177번은 조지 오웰의 글이죠. England, your England. 예, 영국, 당신의 영국. 이런 뭐 뜻 정도가 되겠죠. 자, 바로 본문 보시면은 I was the middle child였죠. 중간 아이죠. 뭐 중에서? of three니까 셋 중에서 중간 아이였어요. 그쵸? 자, 그렇지만 there was a gap. 차이가 있었죠.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5 years. 5살의 차이가 있었죠. 어디에? on either side니까 양 끝이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세 명이 있는 거죠. 세 명이 있는데 이 아이라는 사람은 바로 요 사람이죠. 요 사람인데 요 동생이랑 그리고 앞에 있는 요 형이랑 남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몇 살씩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예, 5살씩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서 나는 I barely saw my father. 자, barely는 이거는 부정부사죠. 준부정어죠. 이것도 있고 scarcely도 있고, 그죠? 나는 좀처럼 보지 못했죠. 나의 아빠를 갖다가 뭐 하기 전에 Before I was 8. 내가 8살 전에는, 그죠? 8살 전에는 아빠를 거의 못 봤단 얘기예요. 예, 아버지가 뭐 어디 여행 가셨나? 예, 아무튼, 자, for this and other reasons. 자, 이러한,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 그죠? I was somewhat lonely죠. 다소 나는 아주 외로웠단 얘기죠. 그리고 I soon, 나는 곧, 그죠? developed죠. 발전시켰어요. 뭘 발전시켰습니까? disagreeable mannerism이죠. disagreeable은요. 딱 봐도 이게 안 좋은 의미일 것 같아요. 좋은 의미일 것 같아요. 예, 이게 안 좋은 의미죠. 예, 왜 그럴 수 있어요? dis가 부정접두어인데 agree라는 어떤 동의하다. 그렇죠? 예, 이러한 어떤 긍정적인 의미를 반대되는 거니까. 그죠? 이게 유쾌하지 못한 이란 뜻입니다. 유쾌하지 못한 유쾌하지 못한 매너리즘인데 여러분 매너리즘은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진다 또는 매너리즘에 젖는다 그러니까 타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원래 타성 그죠? 예, 자발성이 아니라 타성 이런 뜻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버릇이라는 뜻을 써있습니다. 버릇 헤빗이에요. 헤빗 그러니까 이 유쾌하지 못한 그러한 버릇들을 개발시켰대요. 곧 그쵸? 외롭다 보니까 자, 그런데 그 버릇은 어떤 버릇이에요? which 이하가 꾸며주죠? which made me, 나를 만들었어. 어떻게 만들었죠? unpopular, 인기 없게 만들었죠. throw out my school days, 내 학창시절 내내죠. throw out이니까, 그죠? 학창시절 내내 나를 인기 없게 만들었던 그런 아주 유쾌하지 못한 버릇을 내가 발전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자, I had a lonely child's habit. 자, 나는 가지고 있었는데 뭘 가지고 있어요? 외로운 아이의 습관이죠. 어떤 습관입니까? 오브 이하의 습관이죠. 메이킹 스토리예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쵸? 자,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holding conversation with죠. 여러분, hold conversation with 자체가 이게 누구누구와 대화하는 거예요. 자, 스토리를 만들고 그리고 또 뭐 합니까? 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화를 나누는 거죠. 누구와? imaginary persons니까 상상의 사람들이랑 그쵸? 혼자 이야기를 만든 다음에 상상의 사람들 실제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아주 외로운 아이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되게 불쌍하네요. 그죠? 예. I think 나는 생각합니다. 뭘 생각합니까? From the very start죠. 바로 그 시작부터예요. 바로 그 이 베리가 원래는 부사로 쓰이죠. 부사로 쓰일 때는 뭐예요? 베리가 부사로 쓰일 때는 매우죠. 매우. 그죠? 매우. 그죠? Thank you very much 할 때. 그죠? 그 베리인데 이게 형용사로 쓰일 때는 바로 그예요. 바로 그. 바로 그. 그러니까 강조할 때 씁니다. 자, 영어에서 강조할 때 쓰는 표현들 It is that이라는 강조 용법이 있고 그리고 또 여러 도치문. 그쵸? 주어랑 동사를 바꾼 도치문 그리고 이러한 어떤 진짜 말 그대로 강조하는 표현들 이러한 표현들 유심히 봐야 돼요. 자, 그래서 나는
바로 그 처음부터, 바로 그 처음부터 나의 뭐예요? 문학적인 ambitions, ambition은 야망 정도가 되겠죠. 야망 같은 거, 열망 같은 거. 바로 그 처음부터 나의 그 이 literary ambition이 were mixed up with죠. 자, be mixed up with는 뭐뭐와 섞여지는 거예요. 뒤죽박죽이 되다입니다. 자, 뭐와 뒤죽박죽이 됐어요? Feeling, 느낌이죠. 어떤 느낌? Being isolated예요. 고립되어지는 느낌. 그리고 being에 걸리는 거죠. Being isolated, being undervalued죠. Undervalued는 뭐예요? 네? Undervalued가 뭐죠? Under가 아래잖아요. 그리고 value는 뭔가 가치 있는 거잖아요. 가치 있는 거 아래니까 이게 과소평가하다입니다. 그러니까 과소평가를 받는 느낌으로 뒤죽박죽이 됐대요. 언제부터 그랬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그 처음부터요. 바로 그 처음부터는 바로 이 어린 시절,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학창시절 때부터, 그죠? 혼자 이야기 만들어내고 상상의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그런 좀 아주 불쌍한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더 베리로 강조를 했습니다. 자,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데디아를. I had a facility인데, 자, 이 facility가 원래 시설이죠? 여기 한번 적어볼까요? 예. facility. 첫 번째가 이게 시설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능이란 뜻도 있어요. 기능. 기능, 그리고 특징. function이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gift의 뜻이 있습니다. 재능이에요. 재능. 재능. 여기서는 재능이란 뜻으로 쓰였어요. 자, 나는 뭘 가지고 있었어요? 재능을 가지고 있었죠. 그쵸? 자, 어떤 걸 가지고 하는 재능이에요? 말을 가지고 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죠? 자, 그리고 또 뭘 가지고 있었어요? facility랑 power를 가지고 있었죠. 예, 힘 또는 권력. 그쵸? 자, 어떤 힘과 권력이에요? facing은 뭐죠? 직면하는 거죠. 마주하는 거죠. 바로 불편한 팩트, 사실들을 직면하는 그러한 힘. 외롭고 힘들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좀 본적으로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근데 그러지 않고 그쵸? 그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혼자 이야기를 만들고 그리고 상상의 삶과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풀어나간 거죠. 그거를 예, 그래서 그 힘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I felt, 나는 느꼈죠. 데디아를 이제 느끼고 생각한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이것은 뭐예요? 예, 바로 어린 시절에 자기가 그 외로움에도 불구하고 말을 가지고서 했던 그 자기의 재능들, 그쵸? 그리고 불편한 사실들을 받아들이는 바로 그것. 그것이 created, 만들어냈죠. 뭐를요? A sort of, 일종의 사적인 세계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사적인 세계. 자, 그 사적인 세계 속에서는 어떻게, 어떤 세계예요? 그 사적인 세계가? 그 세계 속에서 나는 could get my own back for가 돼 있는데 여러분 요거 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의미가 자 get 다음에 이렇게 once 소유격 나오고 그리고 own back 그죠? own 하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누구누구에게 복수하다요. 복수하다 그죠? revenge 하는 거죠. 복수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요 단어로도 볼 수 있죠. get back for가 있어요. 이것도 누구누구에게 동일하게 복수하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복수하다로 해석을 해보니까 잘 해석이 매끄럽지가 않아요. 한번 보세요. 자, 이 사적 세계 속에서 나는 복수할 수 있었다. 나의 실패에. 나의 in everyday life. 일상의 삶에서의 나의 실패. 그쵸? 일상의 삶에서의 나의 실패가 뭐예요? 그쵸? 친구들도 별로 없고 아주 럼니했고, 그죠? 예. 그리고 어린 시절에 8살 이전에는 아버지도 못 봤고, 학창시절에 인기도 없었고, 그쵸? 그러한 나의 어떤 failure, 실패죠. 그 실패에 복수할 수 있었다. 그쵸? 예. 그 실패에 복수할 수 있었다. 나의 사적 세계 속에서. 아, 좀 약간 의미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조금 이렇게, 이게 분명하게 다가오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 사적 세계 속에서 자신의 그 현실 세계 속에서 겪었던 그러한 어려움들이 이 사적 세계 속에서 뭔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복수했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이제 지금 조지 오웰이 쓴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해도 괜찮겠죠? 예, 이 정도로 하고 우리 178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토마스 하디라는 사람이 이제 글을 썼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인트 제임스 철치죠? 예, 이 세인트는 성이죠, 성. 그죠? 성 제임스는 성경에 나와 있는 야고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 야고보 교회의 인테리어. 인테리어가 뭐예요? 내부죠, 내부. 그죠? 예. 인테리어, 그 내부는, 근데 이게 어디 있는 겁니까? 예, 헤븐 풀 타운이죠? 예, 아무튼 여기에 있는 이성 야고보 교회의 내부는, 이게 주어죠, 그죠? 내부가. was가 동사입니다. 서서히 was darkening. 어두워지고 있어요, 그죠? 예. 자, 뭐 아래에서? close crowd죠? crowd는 구름인데 close는 뭐예요? 이게 close가 가까운 거잖아요. 그쵸? 예, 가까운 거죠, 형용사로. 그러니까, 입자들이 막 가까워. 그럼 어때요? 입자들이 가까우면은 촘촘해지죠. 예. 촘촘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빽빽하게 되죠, 빽빽한. 그러니까, 빽빽한 구름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짙은 구름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자, 어디 아래에서 아주 촘촘하고 빽빽한 구름인데, 바로 겨울 오후에 아주 촘촘하고 빽빽한 구름 아래에서 이 야고보 교회의 내부가 어두워지고 있어요. 자, 언제였어요? It was Sunday. 그쵸? 그, 일요일이었죠. 그죠? 자, service는 예배죠. 예배. 그죠? 예배가 had just ended죠. 예, 막 끝났습니다. 그죠? 이게 완료 시제의 완료 용법이죠. 그죠? just. 막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the face죠. 얼굴인데 누구의 얼굴이에요? 팔슨인데 이게 뭘 말하냐면 교구 주임 목사입니다. 교구 주임 목사. 그 이제 영국 국교회죠. 성공회. 성공회에는 이렇게 교구의 주임을 맡는 그런 목사들이 있죠. 이 교구 주임 목사의 얼굴 어디에서의 얼굴이에요? In the pulpit이죠. 이게 설교 강단이죠. 설교 강단에서의 교구 주임 목사의 얼굴이 was buried죠. 그러니까 묻혀졌어요. 어디 안에서? 손으로 묻혀진 거죠. 이렇게 손으로 싹 가려진 거죠, 얼굴이. 자, 그리고 그 congregation 이거는 성도들이죠. 회중들이죠. 회중. 자, 어떤 회중이에요? With a cheerful sign이에요. 아주 cheerful 하면은 즐거운 거죠. 기쁜 거죠. 기쁜 sign이니까 어떤 기색. 그쵸? 기색. 기쁜 기색. 그쵸? 뭐예요? Of release. 예, 아주 이제 해방됐다 이거죠. 그, 목사가 이제 손에 기도하면서 이제 끝나는 거죠. 끝나는 상황이니까 아주 이제 기쁜 기색이 얼굴에 있는 그런 회중들이 were rising, 일어섰죠. 일어서고 있었어요. 뭐로부터? 그들의 무릎으로부터. 그러니까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렸나 보네요. 무릎으로부터 일어서고 있었어요. 뭐 하기 위해서? To depart. 이제 집에 가려고요. depart. 떠나다죠. 자, for the moment죠. for the moment는 잠시 동안 The stillness예요. stillness는 뭔가 이런 고요함이죠. 고요함, 정적이 흐르는 그걸 말합니다. 이게 명사로 쓰였네요. 고요함이 was complete. 고요함이 너무나도 완벽해서 so that이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so that. 그죠? 결과용법이죠. 너무 그이 정적이, 그죠? 고요함이 너무 완전해서. 그래서 the surging of the sea. surge 하게 되면은 이렇게 뭐가 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바다가 썰지 하는 거. 그쵸? 바다가 썰지 하는 것이 뭐할수 있었다는 거예요? Could be heard죠? Could be heard는 이 들려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가 이렇게 물결이 막 이는 그 소리 있잖아요. 그게 이제 들려질 수 있는 거야. 어디 밖에서? Outside the harbor bar죠. Harbor bar가 뭐예요, 여러분? 이게 얕은 여울을 말하는 겁니다. 이 얕은 여울 바깥에서, 그쵸? 그 바다가 막 이렇게 출렁이는 그것이 들려질 수 있을 정도예요. 너무 침묵과 고요함이 완벽해갖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was broken. 깨어집니다. 그쵸? 예, 그 어떤 고요함이나 정적이 지금 이제 깨어지는 거죠. 그 바다 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의 그 정적이 깨어져요. 뭐에 의해서? by the footstep이죠. footstep은 뭐예요? 걸음이죠? 누구의 걸음이에요? of the clock인데 이게 이제 교구 집사를 말할 수도 있고 사무원을 말할 수도 있죠. 자, 근데 어떤 사무원이에요? Going towards 어디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죠?
서쪽의 문을 향해서 가는 거죠. 예. 뭐 하기 위해서 가요? 그것을 열기 위해서. 그 문을 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 in the usual manner, 보통의 방식으로. 뭐를 위한 보통의 방식이에요? For the exit. Exit이 뭐예요? 퇴장이죠. 예. 퇴장을 위해서. 누가 퇴장합니까? Of the assembly니까 그 모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이는 사람들이 퇴장할 수 있도록 보통의 방식으로, 보통 때처럼 그 문을 열기 위해서 서쪽 문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바로 교구 집사 또는 사무원, 그 사람의 발소리, 발걸음에 의해서 그 정적이 깨어지는 거죠. 자, however, 그러나 he had reached, 그가 이르기 전에죠. 여기 보니까 어디에? 그 doorway, 바로 그 출입구에 이르기 전에 the latch예요. 이게 이제 주절에 주어져. 그 자물쇠가 was lifted. 자물쇠가 들려졌다는 얘기는 열려졌다는 얘기죠. 자, 어디로부터? From without. 밖으로부터예요. 그쵸? 자, 그리고 그 어두운 인물이죠. 어두운 인물. 그쵸? 뭐예요? 한 사람의 어두운 figure. 모습 정도가 되겠네요. 모습. 한 남자의 아주 어두운 모습이. 자, 그런데 그 남자는 이때 이는 착용해인입니다. 착용해인. 여러분, 영화 중에 그 맨인 블랙 아시죠? 그쵸? 맨인 블랙도 그 맨인 블랙이죠. 예, 그러니까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때도 착용해인입니다. 그래서 남자인데 아주 그 어두운 모습이죠. 한 남자예요. 근데 뭘 입고 있어요? A sailor's garb예요. garb는 이제 의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의복이에요? sailor, 그 바다에서 일하는 항해사들이죠. 그 사람들의 그 선원의 옷을 입고 있는 한 남자의 어두운 모습이 appeared, 나타났어요. 뭐를 이제 뭐에 대해서? The light니까 등불이죠. 등불을 against 했다는 얘기는 좀 이렇게 반대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등지고죠. 역광이죠, 역광.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주 이러한 이 178번에 있는 글이 상당히 디스크립티브하죠. 저는 이런 학술적인 글들보다 이러한 이 묘사적인 글이 상당히 저는 좀 이 좀 제가 좌뇌형 인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더 이제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런데 또 이러한 글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소설책으로 영어 공부하시면 되게 좋아요. 예, 그런 뭐 해리포터 같은 거 읽으면은 그 한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이게 그림으로 이렇게 읽혀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한 운해형이 아니라 상당히 이렇게 분석적이고 언어적이고 그래마티컬한 그러한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이 178번 같은 글을 읽으면 저는 좀 재미가 없고 힘이 들어요. 예, 좀 딱딱하고 마치 이렇게 블럭 쌓듯이 그런 글들을 저는 좋아하는데 아무튼 이 178번 같은 이러한 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소설책 같은 거를 많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